이슈의 안녕하십니까. 100분 토론, 아니 한 분만 모시고 토론하는 1분 토론의 이동자입니다. 오늘의 토론 패널, 연애 상담 전문가이시자 4년차 보살 서선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내 생일 일주일 전 애인이 나 몰래 바람 피운 걸 알았다면 선물 받고 헤어진다? 바로 헤어진다. 바로 헤어진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100만 원짜리 선물, 1000만 원짜리 이벤트, 선물은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 선물. 네. 이유를 조금 얘기해 주신다면? 경제적으로 너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돈을 아껴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에 1000만 원 쓰는 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서선녀의 답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내 애인의 연애 경험 어느 쪽이 더 나은가? 1년에 10명 사귄다. 한 명을 10년 넘게 사귄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처음으로 고민을 좀 하시는데요. 1년에 10명, 한 명을 10년 넘게. 아, 이건 굉장히 난제인데. 네. 자, 그래도 답을 주셔야 되거든요. 내 사랑 함께 해줄 수 있겠어? 좋아요. 저는 1년에 10명 하겠습니다. 이유를 조금 얘기해 주신다면? 아, 일단은 1년에 10명이라는 거는 가벼운 만남이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한 달에 한 명 정도. 네. 예. 근데 10년을 한 명을 만났다는 건 그 사람이랑 거의 두 사람의 어떤 감정적으로나 이런 건 뭐 결혼만 안 했지 뭐 여러 가지 추억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남겼기 때문에. 저도 토론자이지만 우리 또 서선녀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10명이 저도 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1분 토론에 참석을 해주신 서선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경규 씨 모시고 1분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가 막히고 깔끔하고 명쾌한 우리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원, 투, 쓰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사. 자, 무엇이든 물어보사. 오늘은 불꽃 튀는 연애 토론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심지어는 네. 내 머리랑 또 가슴이랑도 다를 때가 있잖아요. 네, 생각하는 네. 거랑 가슴이 또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몇 개 더 한번 얘기를 보자면 네. 결혼 상대로 첫 만남에 스킨십 시도하는 사람, 결혼 전까지 손만 잡는 사람. 아, 진짜 진짜 명답은 뭔지 알아요? 더 좋은 사람. 그렇죠.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주말에 부모님이 고향 집에 오라고 했는데 여친이 집 빈다고 놀러 오라고 한다면 부모 집에 간다, 여자친구 집에 간다. 당장 뭐 집에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아니면 같이 모시고 고향에 내려가든가. 아, 그건 안 좋아. 또 안 돼, 안 좋아하고. 저는 완벽하게 결혼할 사이 저기 뭐야 아닌데 자꾸 가서 보여주고 이러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남자분 100명한테 다 물어본다면 여친 집에 갈 거예요. 100%. 연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네. 알아서 행복하고 아주 예쁜 연애 하루하루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근황 뉴스입니다. 싸이 콘서트 예매 실패해가지고 잠수 이별 당했다. 하던 유영민 씨. 기억나네요, 이 친구. 여자친구와 만났는데 잠수 이별을 당해가지고. 남자는 솔직히 100일 되면 금반지 맞추고 싶잖아요. 이게 플라워 반지인데. 와, 이걸 구했어 또? 예. 네. 그 건이 현아. 네. 제가 헤어진 계기가 딱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사이코서트 예매를 못해가지고 이별을 당한 것 같아요. 이유를 물어보라고 그 다음에 카톡을 했어요. 네. 답이 없어요. 이유는 듣고 싶은데 저는. 아, 저희와 상담 후에도 전 여친 번호를 못 지우고 프로필을 보셨다는데 최근에 그분 프로필 사진이 싸이 콘서트 인증샷 사진으로 바뀐 걸 보고 미련, 완전히 미련을 버렸다. 그때 그 명품 커플링은 팔았대요? 아, 돈에 대한 미련은 그 아직 그 못 떨쳤나 봐요. 그래서 43만 원 이하는 아래는 절대 지금 안 된다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남은 미련을 탈탈 털고 가실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나 머리 묶고 얼굴 커 보이는데? 응? 머리 묶고 얼굴 커 보이는데? 아 뜨거. 아 뜨거.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와. 이름? 조순희요. 조순희. 조순희 몇 살? 네. 47이요. 47이시고. 뭐해? 아 그냥 오전에 잠깐 3시간 정도 알바하고 있어요. 알바. 오전에 알바. 네. 김예린이요. 예린이. 예. 예린. 린. 네. 몇 살? 14살이요. 오, 중1? 네. 예린이 네. 크다. 엄마 크지 않아? 엄마 유전을 되게 믿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뭘 믿어. 당연한 건지. 야 너는 그거 아직도. 형 근데 큰아들은 작아. 누구? 형. 그럼 엄마 닮은 거야. 간혹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건데. 자, 그래. 야 우리 엄마 작아. 아 그래요? 우리 엄마 160이야. 서장훈이 엄마 닮았어야 되는데 얘기야. 자, 아 근데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허이! 그치요. 어, 자, 무슨 일로? 무슨 일로 왔어? 제 고민이에요. 어. 얘가 지금 애니 굿즈에 빠져가지고 애니 굿즈에 빠져가지고 애니 굿즈? 애니 굿즈. 네, 네. 돈을 지금 초여름부터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00만 원 넘게. 벌써? 어느 굿즈에 빠졌는데? 어차피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린 몰라. 아,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그 일본. 어 당연히 일본겠지. 도쿄 리벤저스라고. 도쿄 리벤저스라고.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이제 요. 이야. 이거는 비싼 거라서 안 걸어주세요. 왜? 뭔데? 안 걸어주세요. 왜? 뭔데? 아 봐봐. 가져. 내가 이거 미쳤. 내가 이거 미쳤어. 이걸 가지고. 최근에 안 거는 이제 픽주까지 난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어떻게 보게 됐어? 그게 그 SNS 플랫폼에서 아. 알게 돼가지고 아. 만화책을 구입해서 봤거든요. 근데 원래도 애니를 좋아했어? 아니면 갑자기 그거 보고 좋아진 거야? 4학년 때부터 아. 알게 됐어. 4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그래서 다른 애니도 좋아하고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도쿄 리벤저스와 사랑에 빠져서 네. 거기 굿즈를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모으기 시작하지. 공략했다 이거지. 우와. 얘가 지금 이만큼 굿즈를 모았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다 도쿄 리벤저스야? 다는 아니고 그거 한 80. 이제 시작한 거니까. 얘 헤어스타일로 너 드레켄 따라했냐? 그러면 이 지금 거기 어떤 캐릭터야? 도쿄 리벤저스 뭐예요? 그 하이타니 린도라고. 하이탄 뭐? 하이타니 린도. 하이타 니 린도요. 하이타 리 린도라고 있나 봐. 줄여서 뭐라고 불러? 린도? 네 린도. 린도 누군데 린도가? 뭐 린도 있겠지 봐, 뭐. 네가 봐봐. 없는 거 같은데요? 좋아한다고 그러는 게 없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린도라며. 네. 린도 굿즈는 없네? 굿즈가 안 나와서. 안 나와. 린도. 왜냐면 인기가 없는 애니까. 아.
근데 지금 리벤저스인데 빠지. 네. 치후유? 치후유. 치후유. 일본 치후유. 치후유요. 치후유. 치후유. 드라켄. 리스야. 얘 뭐야? 카즈토라요. 카즈토라, 카즈토라. 얘네 일곱 명이 멤버야? 아, 아니요. 그러면 그냥 주요 인물들. 주요 인물. 나오는 애. 근데 네가 좋아하는 그 린동각엔 여기도 못 들어가는 애네. 린동각엔 여기도 못 들어가는 애네. 네. 근데 엄마도 옛날에 좋아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홍두깨 선생님 좋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때는 기억. 달려라니 좋아하고. 김원준이 제가 앨범을 그러니까. 찾아봤었어요. 근데 엽서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 아니야.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한 번에 갈 때 거의 30 넘게 써요. 30 넘게 써요. 그게 이제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초여름부터 가서 거의 두 달 만에 그 정도를 썼다는 거는. 어딜 가서 사는 거니 근데? 해외 직구로 구입해야 되겠네 다? 아니요. 아, 한국에 굿즈샵 있어. 굿즈가 있어 또? 근데 그 100만 원 어디서 났어? 그 통장에. 그 돈이 어디 돈이냐면요. 제가 용돈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안 줬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가서부터 이제 제가 주는데 딱 4만 원이에요. 그것도 있어요. 그 명절 때 할머니 용돈 예, 그 용돈을 이제 모아놓고 네 거긴 한 건데 뭐 사실은 네가 뭐 올드 쓰든 뭐 상관은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요. 새벽까지 잠을 안 자요. 새벽까지 잠을 안 자요. 왜, 왜 잠을 안 자? 다 봐야지 후련하구나. 다 봐야지 후련하구나. 아니 그럼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야? 아 맞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애니 보느라고? 공부는 좀 하니? 아 성적은 꽤 괜찮은 거. 그러면 지금 앞으로 꿈이 뭐야 예린이? 그림 쪽으로. 오 좋네 그러면. 애니메이션 그리는 사람 되고 싶은 거야? 어 일러스트레이터. 어 너무 좋네. 오 애니에 관심 있어서. 그림을 좀 잘 그려. 그럼 관심 있게 해줘. 아 그럼 또 좀 뭐 연관이. 연관이 있네요. 봐 그럼. 어. 근데 중요한 게. 요즘 애들은 이게 통제한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안전이 꼰대의 엄마 아빠가 되더라고. 네. 그 안전이 꼰대의 엄마 아빠가 되더라고. 네. 나도 어 그랬는데 아니야 그냥 놔두면 늘 선녀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먹는 것도 그냥 다 먹으라고 하고 그냥 하고 싶어 다 하고 하라고. 애들이 나중에 지쳐서 안 한다고. 우리 그냥 우리 그 태준이 그 운동에 꽂혀가지고 집에 지 방 들어갈 자리도 없이 운동기계 다 갖다 놔가지고 지금은 킥화된다고 운동을 끊었어요. 지금은 킥화된다고 운동을 끊었어요. 지금 운동기계 팔고 있어 만나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너도 이거 네 방 보면서 오! 막 이럴걸? 그리고 엄마도 이걸 생각해야 돼. 얘가 100만 원을 쓴 거는 얘가 모은 돈이잖아. 그쵸. 세뱃돈 받고 뭐 네네. 추석에 용돈 받고 어찌고 한 걸 모은 돈이잖아. 본인 입장에서 내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열심히 모은 내 돈인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왜 엄마가 자꾸 뭐라고 그러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가 굿즈를 사든 뭐를 사든 해가지고 그게 빵이 되더라도 그게 빵이 되더라도 뭐라고 억압을 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 그거에 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무 연연하지 말아란 얘기. 근데 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100이고 뭐 30이고 다 몽창 썼으니 그거에 대해서 그건 네가 책임져라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가 이렇게 몽창 쓰면 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딴 거 진짜 필요할 때 못 쓰게 되는구나. 어 그때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구나를 얘가 알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얘가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가 되고 경제관념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 예린이도 이제 돈에 대한 또 소중함도 네네. 알긴 알아야 되는 거 알지? 아저씨는 너 하고 싶은 거 하라는 편인데 그래도
받고 싶은 것도 절제도 해봐야지, 그치? 그럴 때 원할 때 더 기쁨이 크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용돈 4만 원. 그다음에 네가 뭐 따로 모은 내에서 네가 뭘 사든 그건 네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컨트롤하는 거야. 다만 뭐를 사러 가거나 뭘 살 건지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내가 직거래한다고 엄마한테 또. 얘기 안 하고 네가 가서 직거래하거나 이러지 말고 절대 위험하니까. 그런 건. 네. 그리고 새벽까지 그냥 잠을 안 자면서 그걸 본다? 그거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뭐 내가 잠 안 자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미련한 짓이거든. 정말 미련한 짓이거든. 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네가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진짜 네가 한창 막 더 가꾸고 싶고 막 이런데 그렇게 잠 안 자고 피곤하게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얼굴에 막 트러블이 올라올 거야. 어마어마.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내가 도대체 왜 잠을 안 자고 뭘 한다고 무슨 닌돈지 뭐 랜돈지를 후회할 날이 100% 1000% 와. 왜냐면 피부는 진짜 잘 자야 되거든. 미인은 잠꾸러기란 얘기가 있잖아.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너는 지금 자야 될 나이. 네. 그래, 영상 보는 시간 줄이고 새벽에 창의력 있게 그림을 그려봐. 예. 그래. 그러다가 피곤하면 좀 잠자고 그러라고. 아. 계속 이거 보고 있으면 눈 너 지금 눈 안 좋은데. 그렇게 할 거지? 피부 안 좋아져 너. 자, 네 뽑아봐. 내가 뽑아. 빼지는 마. 자, 쭉 빼, 쭉 당겨줘. 자, 우리 그 부츠 남아나 예린이 앞으로 만 13살인데 이거 과자 먹을 나이지 뭐. 훌륭한 또 또 원하는 꿈 이루기 바라고. 자, 어떻게 나왔지? 야, 잘했어. 야, 잘했어.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야. 그러니까 너 이러다가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자고 맨날 보고 이러다가 그러면 야구공 맞는데 똥 밟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적당히 해야 돼. 오케이? 네. 가, 들어가. 잘 가. 잘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보살님들 얘기 듣고 왠지 잘못된 거 느끼고 고쳐야겠다고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는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보살님 덕분에 많은 거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비 습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예린, 조순이. 여기서 손석대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크 이렇게 하나? 당기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들 오게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저 김예지야. 예지? 네. 28살. 물리치료사예. 물리치료. 네. 이하늘이요. 몇 살? 28살. 어떤 일을 해요 지금? 저 회사 다녀요. 회사. 마케팅. 마케팅 회사. 네. 다니고. 무슨 일로 왔어? 뭐가 고민이길래 왔지? 안 생겨요. 네? 안 생겨요. 남자친구 안 생긴다고? 네. 니네 둘 다? 네. 둘 다 같은 고민이야? 네. 저희 진짜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 친구가 3년? 제가 2년 좀 넘게. 그리고 원래 같이 다니는 언니가 한 명 더 있어요. 셋이서 맨날 노는데 그 언니는 4년 됐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생긴... 어떤 일? 어떤 노력을 해봤는데? 노력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무조건 사귀자 그랬어? 무조건 사귀자 그랬어? 무조건 사귀자 그랬어? 저희 그런 거 모임 막 뭐라 했지 그거를? 동호회 그런데 웬만하면 다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도 해보고 자전거도 막 타고 아니면은 강아지 산책도 막 시켜보고 개 헌팅 막 이런 것도 있고 일부러 개 헌팅 막 이런 것도 있고 일부러 한강 끌고 가다가 서로 뭐 노력을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안 챙기더라고요. 니네 어플도 하니? 소개팅 어플 뭐 그런 건 안 하고 잘해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요. 근데 막 그런 거 저희가 술도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술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있지 않을까. 뭐 헌팅 포차 이런 데 가가지고 헌팅 포차는 안 가고 약간 라운지 바나 거기서 분위기 잡고 있으면 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이렇게 노력한 적도 많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니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야. 눈을 낮춰? 눈을 낮춰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 낮출 게 없어요. 저희 진짜 눈이 안 높아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이상형 어떻게 돼? 전 좀 듬직한 사람? 최고 있고 듬직한 사람? 성격 자상한 사람. 네. 저는 성격이랑 인성 되게 예의 바르고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리고 저는 외모 진짜 키 외모 진짜 안 보거든요. 하늘아 기본적으로 미팅을 할 때 사람의 인상을 보고 그래도 저 사람 호감이 간 데가 있고 나서 인성이랑 마음이지 그렇죠. 전혀 안 본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니?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외적으로는 이제 너무 마르신 분은 좀 그렇고 약간 통통해도 괜찮은데 요즘 친구들은 통통한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구나. 예전에 만났던 남친은 어땠어? 키도 170 안 되는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이었고 식당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아주머니가 그냥 대놓고 너무 아깝다고 막 이런 남자가 너무 아깝다고? 저요! 아니 근데 먼저 막 뭐 번호를 물어보나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성 중에? 있죠. 근데 번호를 한번 따인 적이 있었는데 연락을 그래서 번호를 드려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했는데 뭐 무슨 일 하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더니 좋은 알바 자리 소개시켜준다고. 좋은 알바 자리 소개시켜준다고. 자기가? 돈 많이 주겠다. 그래? 그래서 그냥 연락을 끊고 뭐 이런 적도 많았고. 이상한 놈들이 라운지 바가 있어. 왜 갑자기 알바 자리? 하늘이는? 저는 번호를 이렇게 물어봐서 여쭤봐서 드리면 약간 돌싱이나 유부남 분들도 계셨고 아, 유부남이 전화를 물어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은 숨길 텐데 되게 대놓고 나는 사실 유부남인데 진짜로? 연락을 하고 싶다 뭐 나는 애기도 없고 막 이러면서 얘는 도대체 누굴 어디서 뭘 만나는 거야? 유부남이 갑자기 가가지고 애도 없고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다 그러고 와 정말 아니 도대체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 어떤 라운지 바를 가는데 그러니?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그런 걸 자주 해봤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맞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 패턴이지. 네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강남역에 가면 와서 번호 따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되면 진짜 저는 이런 거 원래 안 하는데 맞아. 진짜 저는 이런 거 원래 안 하는데 맞아. 나는 진짜 태어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평생 처음 한 거야. 맞아. 이 패턴이야. 라운지바도 라운지바고 어떤 때는 강남에 이렇게 1층에 카페를 갔는데 이렇게 서류 가방식으로 이렇게 매신 분이 그런 분들 많죠. 반팔 셔츠 입으시고 그대의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대의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너무 나와서 네? 네? 이러니까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러시는데 커피 한 잔 뭐 이러시면서 야, 카메라맨으로 위장해서 얘네 둘 따라다니면 안 돼? 너무 재밌는 사람 많이 만나네. 있어요. 야, 자신 있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갑자기 따라 돌아서 그대 눈동자가 아름답다 이러고. 아니 뭐 정상적인 사람은 없었어? 연락이?
있었는데 자꾸 제가 이제 연락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 자꾸 씹혀요. 제가 약간 구질구질한지 모르겠는데 씹히고 그래서 아 내가 뭐 실수했나 아니면 뭐 할 말이 없겠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내면은 또 답장이 몇 번 와요. 그러고 또 연락이 안 되셔서 아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그러고 그냥 냅두면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와요. 보면서 너는 왜 나를 안 좋아해? 막 이러면서 아니 주변에서 누구 좀 믿을만한 사람들한테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래. 소개도 받아봤죠. 근데 또 그것도 그렇고 자만추구나 그냥. 아, 자만추보다는 소개를 받았었죠. 근데 소개도 다 그냥 흐지부지해서 그쪽도 약간 의무적으로 연락하는 느낌이고 뭔가 성격의 문자가 있는지. 소개팅 몇 번이나 해봤는데? 저 8년 동안 소개팅 한 10번, 15번 해봤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네 사실은, 그지?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네 사실은, 그지? 아 그래요? 8년 동안 15번이면 1년 2번이라는 그래. 얘긴데 사실 니네 나이 한창 나이에 뭐 1년에 2번 소개팅 받는다는 건 좀 그렇다. 8년 동안 15번이면 그냥 만났다가 그냥 대충 밥 먹고 헤어진 것도 많을 테니까. 어느 날은 그 저희가 맨날 자주 가는 술집이 있어요. 소주를 막 셋이서 아침까지 맨날 먹는데 그래서 사장님이랑 알바생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저희끼리 더 그래서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안 생기는 거야. 아니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 없으니까 사장님이랑 뭐 사장님이랑 친해진 것도 웃기다. 왜 술을 니네가 뭐 하는데 거기 가게 사장하고 술 저 새벽까지 밤새 때리고 그런데 무슨 남친이 생겨. 그리고 니네 세 명이 그렇게 똘똘 뭉쳐 다니고 그거 의미 없는 짓이라니까. 그냥 뭐 남자친구도 없는데 뭐 하냐 우리끼리 그냥 먹고 그냥 어? 아유 봐봐라 돈 낭비하지 시간 낭비하지 건강 낭비하지 그렇게 되는 거야. 오히려 니네가 너무 똘똘 뭉쳐 다니니까 항상 셋이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있어. 만나면 또 계속 셋이 만나야 되고 뭘 먹어도 셋이 만나야 되고 막 그런 불편함을 미리 또 생각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급하면 어떻게 되니 우리가 매사 급하게가지고 어디 쇼핑 갔어 니네가 근데 시간이 막 지금 약속 시간이 제대로 보지도 못해 막 어떻게 근데 이거 사야 돼 어떻게 돼 막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막 아무나 사지 후회 또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이 이거 잘못 샀네 후회하고 그러지 열간은 후회지 어? 급하면 어? 돌아오는 거는 똥발 먹어 아, 어? 네 똥발 먹어 아, 어? 네 그걸 너무 안달복달하고 그냥 그러다 보면 조금 괜찮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확 만났다가 나중에 진짜로 후회한다고 그리고 니네는 내가 거짓말 아니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매력적이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나한테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 이런 거 하지 말고 침착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혀 네. 지금 당장 남자친구가 없다고 니네한테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거나 이러질 않아 남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매력적인 내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예 내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예 그지? 말투만 갖고도 어? 처음 봤는데 말 몇 마디 했는데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었어 화술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내 표정 입모양 눈빛 이런 것들도 다 성장하고 나아지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냥 지금 남자가 없는 건 뭐냐? 그냥 우리가 인생에 그런 때가 있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뭐 이쁘고 멋있고 한 사람도 그렇게 그 때가 있다고. 니네는 그러고 내가 볼 때 니네가 또 아직은 사람을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니네 생활 패턴을 바꿔보라고.
네. 너무 몰려다니지도 말고 더 멋있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라.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충분해. 올해 과연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밤새도록 술 때리고 그런 일이 없고 자기 개발에 힘을 써주기 바라면서 자, 말해주세요. 예지와 하늘이의 연애 운을. 야.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도 중요한 거야. 일도 중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를 신경 써라 이거. 하여튼 내가 볼 때 내 예상에는 니네 곧 생길 것 같아. 정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신 아무나 급하다고 급하게 물을 마시면 체해요. 그래. 하여튼 화이팅하고 알았지? 그래. 좋은 시간 보내. 감사합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마. 그래. 인연은 늘 내 곁에 있는데 잠깐 못 만날 뿐이야. 가. 안녕히 계세요. 곧 생겨. 걱정하지 마. 아, 그래. 두 분 뵈서 일단 신기했고 이제 외적인 거 이런 거보다 약간 뭐 내면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 개발 열심히 하려고요. 그러다 보면 생기겠죠. 수근 오빠, 장훈 오빠, 남친 생기면 꼭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효석이야. 26. 뭐해? 저 지금 이제 졸업 앞두고 있어요. 대학교 대학 졸업.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지금 교육과를 다니고 있어요. 사범대 교육과를. 근데 이제 춤을 되게 추는 걸 좋아하는데 춤과 관련된 직업을 할지 교사가 할지 고민이라서. 아니 그럼 전공이 뭐야? 무슨 교육이야? 저 역사 교육이요. 네. 역사 교육. 네. 근데 사범대 나와가지고 어렵게 지금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춤을 어디서 배웠어? 아니요, 독학했어요. 어떤 춤이니 너가? 아 저는 주로 K-pop 걸그룹 댄스를 보통. 그러면 일단 보고. 일단 보고 얘기하자. 이 프로필에 하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자. 여기 다 전문가들만 다 계시니까. 아니야. 너 이만한 카메라 앞에서 언제 춤을 춰봐. 등가.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진짜 잘하네. 표정이라 이게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근데 잘한다. 아니 뭐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는 네가 이제 잘했는데. 네. 하루에 춤 얼마 추니? 춤은 2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명고 씨는 뭐 안 되겠네. 이명고 씨는 이제 매년 한 번씩 11월에 있는데 이게 제가 올해는 이명고 씨를 안 누가 봐도 준비 안 한 거 같아요.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춤과 관련된 직업은 뭐지? 뭐 댄스 학원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댄서도 있고 되게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그러면은 애들 앞에서는 쳐봤어? 제가 이번에 4학년이라서 교생 실습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 때 쳐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 춤추면서 사람들 앞에 약간 좀 저를 끼를 보여주고 이런 게 되게. 아니 근데 저 교사는 왜 뭐가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교사가 제가 안 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되게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육과를 진학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교사의 장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수입원이 계속 안정적이고 안정적 직장이고 만약에 대구에서 지금 대구에서 계속 있을 수 있고 이런 안정적인 게 장점이라면 주위 이제 다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요즘 교권이 많이 좀 하락되어 있기도 하고 얘기를 듣는 것도 많으니까 뭔가 아, 나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 그래. 두려움이 더 커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물론 교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의 일을 제가 겪지는 못했지만 실제 교사가 되어서 만약에 얘들을 제가 책임지는 반 그 학생 그 담임 교사가 되었다 했을 때의 그 책임감이 너무나고 그다음에 이 춤을 추는 걸 워낙에 좋아하고 아까처럼 되게 저를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뭐 어느 직장이든 그랬지만 교사라는 집단 자체가 제가 이런 갖고 있는 자유로운 모습에 비해 좀 보수적인 느낌이 들었었어요. 잘 들어봐. 이제 중요한 걸 얘기를 해줄게. 자, 네가 춤으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댄서가 되고 싶다거나 하려면 무슨 커리어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네가 한 번도 어디 가서 춤을 배운 적이 없잖아. 독학을 했고. 네. 그지? 그러면 독학한 것만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댄서가 갑자기 된다? 내가 볼 때 그거 힘들고. 네네. 또 하나는 너 무슨 대회나 이런 데 나가봤어? 그런 건.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보면 그 춤이라는 걸 너 딱 방송 안무거든 지금 하는 게? 네네. 방송 안무 하시는 분들도 걸그룹 댄스가 특정화돼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있어. 락킹부터 비보잉 무슨 뭐 트렁크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한 장르가 아니라 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도 되게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잘 춘다고 아 나 너무 잘 춰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많이 없고요. 저도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이 꿈을 위해서 뭔가 K-POP뿐만이 아니라 이런 클래스를 들으러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하다가 하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뭐 네가 처음 그렇게 꿈이 있다거나 뭐 한다면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리진 못하겠지만 네가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야 돼. 아마 한 최하 4, 5년은 걸릴 텐데. 그렇지. 아니 거기다가 4, 5년이 지나면 네가 30이 넘을 거란 말이지. 네. 그렇지? 5년, 6년을 수입 없이 그냥 춤만 춘다는 게 가능하겠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아직 26이니까 뭔가 부모님에게 손 빌리긴 진짜 이제는 죄송스러운 상황이고 아니면 다른 알바를 하면서 네. 그게 행복한 거구나. 그지 사실은. 부모님이 무슨 얘기는 하셨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고민은 상담해봤어? 좀 해보긴 했는데 뭔가 되게 안정적 직장을 저도 사실은 이런 댄스 쪽으로 해서 평생 업으로 할지를 예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어요. 뭐 이게 졸업을 해놓으면 2급 전교사 자격증이 나와서 임용을 치면 선생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은 일단 하는데 뭔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맞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너가 잘 춘다고 생각해. 그러나 너한테 이걸 업으로 해라고 우리가 권할 수는 없다고. 내가 농구로 비교를 해줄게. 아 좋아 좋아. 좋은 비교야. 지금은 네가 어떻게 보면 그냥 길거리에서 친구들하고 하는데 동네에서 농구 좀 한다라고 소문난 애야. 거기서 네가 짱 먹어. 막 애들 그냥 오면 그냥 누가 와가지고 한 게임 하자 그러면 네가 다 이기고 막. 근데 갑자기
원래 너는 사범대학교 학생인데 야 농구? 나는 아. 농구할 때 제일 행복해. 나는 그러면 프로 선수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런데 너처럼 생으로 길거리에서만 하다가 그거를 뽑혀가지고 된 애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실은 벽이 굉장히 높단 얘기야. 그러니까 전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효석이가 좋아서 꿈을 짓밟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우리 보살은 되게 현실적이고 맞게. 임유석이라는 친구가 전공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혀 이거에 대한 좀 자신감도 없고 재미도 모르겠고 용기도 안 나는데 춤이라는 게 어느 순간 나한테 들어와서 그걸로 갖고 직업을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춤을 되게 춤을 좋아하는데 춤추면서 일을 보여주고 이런 게 되게 내가 그때 효석이는 존 학교에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댄스 동아리를 이문석 선생님이 만들어 전국 최강의 댄스 동아리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우리 역사 선생님이요. 예? 풀지 못한 나의 그래. 한이나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 임 선생님 진짜 끝내준다 막 그런 것들로 또 인정을 받고 하면 다른 톤이긴 하지만 내가 수련원 선생님이었단 말이야. 교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네, 근데 이튿날 저녁에 장기 자랑을 할 때 교관이 변신을 해서 막 듀스 춤을 추고라면 애들이 쓰러져서 일어나질 않아. 알지? 네, 네. 예열인 거지.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걸 느껴보는 게 오히려 네가 갖고 있는 커리어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게 받침이 돼서 네 춤이 더 빛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 취미는 취미로서 즐기고 네 직업은 그치. 정말 네 인생을 좌우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래, 생각을 하고.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 그거죠. 얘가 하라는 대로 해. 자, 뭐라고 할지 얘기해줘 봐라. 장 나오잖아. 냉수 먹고 속 차려라. 냉수 먹고 속 차려라. 나오지? 지금 냉수 들고 있는 거지? 속에 불 따잖아. 정신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차려보고 나 임유석에 대한 사람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부모님이랑 상의도 많이 해보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응원할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열정에 살짝 냉수를 끼얹어줘서 뭔가 이 열정을 살짝 줄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는 딱 그런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잘 맞네. 여기 신통한 곳인가. 나의 젊음을 제대로 누려보자.